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첫째 날 새벽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스럽네요. 네, 함께 찬양하실 곡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와플터치 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새로운 와플터치 2021년 1월 1일자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짠 열폭의 천에 그룹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 성막을 만들어라. 각 폭의 크기는 똑같이 길이 12.6m, 너비 1.8m로 하고 다섯 폭씩 서로 연결하여 두 폭의 큰 폭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과에 각각 50개의 청색 고를 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양쪽 청색 고에 꿰어 하나의 성막으로 연결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어라. 각 폭을 길이 13.5m, 너비 1.8m로 하여 11폭의 크기를 모두 똑같게 하고
다섯 폭을 서로 이어 하나의 큰 폭이 되게 하여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하고 그 여섯째 폭은 반을 접어서 그 절반을 성막 앞에 늘어뜨려 놓아라. 그리고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과에 각각 50개의 고를 달고 녹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꿰어 하나로 연결하여라. 또 반으로 접은 나머지 절반을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전체 너비가 앞에 성막보다 90cm가 더 넓은 이 덮개를 양쪽으로 각각 45cm씩 늘어뜨려 성막이 완전히 덮이게 하라. 그런 다음 너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를 만들고 또 바닷소의 가죽으로 제일 위 덮개를 만들어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널빤지를 만들어 세워라.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 4.5m, 너비 68cm로 하고 각 널빤지마다 두 촉을 만들어 널빤지끼리 서로 연결하라. 모든 널빤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너는 널빤지 20개를 서로 연결하여 성막 남쪽 벽을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에 두 개씩 받쳐라. 그것은 널빤지 밑에 두 촉을 만들고 은받침에 각각 홈통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해야 한다. 성막 북쪽에도 널판지 20개를 만들어 연결하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판지 하나에 두 개씩 받쳐라. 그리고 성막 뒤인 서쪽에는 널판지 6개를 만들어 세우고 성막 뒤 두 모퉁이에는 널판지 둘을 만들어 세워라. 이 모퉁이 널판지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옆면과 겹쳐 세워 한 고리에 연결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막 뒤편의 널판지는 모두 8개가 되며 은받침은 널빤지 하나에 두 개씩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어 성막의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각각 5개씩 끼워라. 널빤지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대는 성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 또 성막 널빤지와 가로대를 금으로 싸고 가로대를 꿰을 금고리로 만들어라. 금고리도 만들어라. 너는 내가 산에서 보여준 설계대로 성막을 세워야 한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서 네 개의 은받침 위에 세우고 금 갈고리로 휘장을 거기에 달아라. 그런 다음 법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 휘장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될 궤 뚜껑을 올려놓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는 상을 놓고 그 맞은편인 남쪽에는 등대를 놓아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성막 출입구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5개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휘장을 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그 기둥을 받칠 5개의 기둥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라. 아멘. 제가 함께하는 교회 새가족 27기이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사람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예전 같은 느낌은 좀 안 나더라고 저한테는. 저는 사실 예전에 새가족 환영회 했을 때 처음 그 환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가족 같고 굉장히 좋았어요. 한 새가족 한 10명에서 20명? 20명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새가족과 또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이제 섬김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꽤 오랫동안 나누면서 굉장히 좀 되게 끈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지금 사람이 많아져서 조금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 가족이 되는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새가족을 담당하시던 집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의 가족입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교회에 좋은 점만 봤을 건데 가족이 되면은 함께하는 교회에 안 좋은 점이 진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되면 우리가 봤던 그 안 좋은 점이 그 안 좋은 단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어쩌면 손님, 그동안 어쩌면 관광객이었다면 이제 가족이 되면 같이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면 제일 처음에 새가족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였냐면요. 주보를 나누어 주는 거였어요. 맨 앞에 서서 주보를 이제 나누어 주면서 인사를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이분이 새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다 같이 환영해서 인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막의 덮개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아름다운 수를 넣은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또 가늘게 꾼 배실로 이제 짠 그렇게 그룹이라는 이제 천사 모양의 이제 수를 놓은 것을 맨 위에 놓고 그 아래는 이제 바다의 모습 가죽도 놓고요. 그다음에 뭐 붉게 만든 어떤 또 가죽도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는 널빤지를 대어서 각 기둥에는 금이나 은 받침을 해놓았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참 성막이 멋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가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인이라는 가장 이제 바느질도 잘하고 가장 목공의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놓은 작품일 거 아니에요. 아마 멀리서에서도 그 작품이 얼마나 멋있었을지 전 사람들이 굉장히 보면서 와 멋있다. 와 화려하다. 와 굉장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특출난 장인들의 바느질 솜씨, 당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실과 가죽, 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보기만 해도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시선을 한 번씩은 빼앗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름다운 성막을 나보고 지으라고 했다면 저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너무 화려한 모습이었겠지만 저기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겠지만 그것을 나보고 만들려고 하면은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자로 재야 되고 정확하게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만약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다면은 저는 보이는 데는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굉장히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안 보이게 적당히 이렇게 넘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첫날 제가 교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또 이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가족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온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함께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함께하는 교회의 화려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함께하는 교회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함께하는 교회의 건물을, 함께하는 교회의 카페를, 함께하는 교회의 어떤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손님처럼 혹은 관광객처럼 오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은 교회의 가족이 아닐까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족이 되면요, 우선 함께하는 교회의 함께 공동체의 흠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 흠은요, 그 틈은요, 내가 메꾸는 거거든요. 가족이 메꿔주는 겁니다. 설교는 굉장히 재밌고 웃고 떠들지만 설교를 삶으로 살아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이 예쁘고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이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멋진 잔디밭은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뛰어놀기 좋지만 잔디밭의 잡초를 뽑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커피는 맛있고 빵은 맛있지만 카페에서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이기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바자회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그게 쿨해 보이긴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어렵게 모아왔던 돈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헌금하고 기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가 익숙해지면 신혼기간이 끝나면
교회의 안 좋은 점이 참 많이 보입니다. 불편한 부분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불편한 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내가 할 일인가? 그리고 그 생각이 드셨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 공동체의 가장 좋은 점은 그런 가족분들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흠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이 아, 내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족은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동체의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우리는 성막을 보고 와 멋진데? 와 쿨한데? 하고 온 이방인과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막을 함께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널판지를 세우고 바느질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함께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런 함께 공동체,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공동체의 좋은 점만 보고 모인 어쩌면 관광객, 어쩌면 손님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2021년에는 함께 공동체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동체의 가족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사람이 없지? 왜 우리 교회만 맨날 이것이 마뜩잖지? 부족해 보이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족으로서 함께 흠을 메꾸어가고 틈을 메워가고 함께 널빤지를 세우고 함께 술을 놓고 함께 가죽을 치고 함께 금과 은을 거기다 헌신하는, 함께 헌금하고 기부하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가족으로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